컨슈머 리포트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테슬라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테슬라 오너 10명 중 9명 이상이 다시 테슬라를 구입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위 4개 브랜드의 순위는 작년과 같았다. 작년처럼 테슬라와 포르쉐, 아우디, 스바루 1에서 4위를 차지했다. 순위가 대폭 뛰어오른 브랜드도 있다. 링컨은 작년 21위에서 올해 12위로, 현대는 24위에서 13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다. 반면 FCA의 램은 작년 5위에서 올해는 17위, BMW는 6위에서 14위, 테슬라는 재구매 의사 비율이 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84%의 포르쉐다. 18위 기아까지는 이 비율이 70%를 넘는다. 반면 피아트는 53%로 최하위이고 그 다음으로는 58%의 닛산 28위, 58%의 인피니티 27위가 가장 낮다. 컨슈머 리포트 조사에 나타난 메르세데스의 재구매 의사 비율도 69%에 그친다. 그리고 가장 재구매 의사 비율이 낮은 차종으로는 어쿠라 ILX가 꼽혔다.